사실 이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터지고 난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자, 이전의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출현하진 못했죠. 자, 그래서 이 해석을 해보자면,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출산 테마 종목 중에 크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간단히 이슈 팩트체크 해드리면서 테크니컬 분석으로 정확한 대응법까지 말씀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정보까지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자면, 자, 2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1도 안 되는 한국 정부 대책 부심이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인구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단순히 출생아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결혼에 대한 인식, 뭐 출산 연령 등 향후 인구 전망 자체가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인구 감소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정부도 지난 2006년부터 21년도까지 16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제 종합대책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전에 진행을 했었던 이 저출산 대응보다 더욱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해올 것이다 라는 시장 기대감이 현재 만들어진 상태인데, 자, 이 재료로 인해서 오늘 당일 저출산 관련주가 일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해 드릴 종목이 바로 꿈비라는 종목인데요. 자, 꿈비의 테크니컬 분석 간단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꿈비는 현재 신규 상장 이후로부터 연속적으로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리는 형태로 우상향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 당일 또한 3950원의 이전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해 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꿈비가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이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터지고 난 이후에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이전에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출현하진 못했죠. 자, 그래서 이 해석을 해보자면, 자, 지금 이 종목이 만약에 고점이라고 판단될 때는 음봉이 강력한 장대에 음봉이 생성이 되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캔들이 나올 때는 고점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런 캔들의 이런 거래량으로서는 사실 아직도 지속적인 우상향 형태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꿈비가 아직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 현재 32,600원 부근에서 가격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 정말 20% 30% 그 이상의 수익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대책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경우에 시장에서 또 한 번의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끝까지 대응해 보시면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급등 종목과 정확한 대응법들, 저희가 이제 소중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 추천 종목을 저희가 다 싹 다 발송해 드리고 있는데,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10% 20% 이상 무조건 급등이 나오는 종목과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싹 다 가이드라인 서포트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자, 복리의 마법으로 차근차근 계좌 통통 불려 나가셨으면 좋겠고, 자, 이벤트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문자 메시지로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이런 급등 종목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비중, 손절가까지 대응법 싹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은 참여해주시면서 큰 수익 창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꿈비! 자,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가 분출이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다룰 예정이니까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